가격이 똑같네요. 네. 네, 똑같습니다. 네. 다르게 할까요? 앞으로? 안녕하세요. 반도바이 성형외과 대표원장 오창현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 늘고 있는 남자분들의 윤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자 턱이 크죠. 그러니까 역시 수술도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술하는 부분도 여자분보다는 상대적으로 접근할 때 깊이가 깊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골격과 피부 사이에 지지인대들이 조금 더 잘 발달돼 있어서 방리할 때도 조금 더 손이 아픕니다. 그리고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의 지향점도 아무래도 조금은 차이가 있겠죠. 물론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는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을 살리는 미소년의 이미지, K-POP 아이돌과 정말 남자답다는 느낌보단 되게 예쁘다라는 느낌을 선호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역시 남자다운 느낌을 강조한 얼굴형을 갖고 싶어하는 분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앞턱의 길이만 하더라도 여성분들은 조금 짧은 앞턱이 귀엽고 동안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선호하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인데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앞턱이 좀 짧을 경우에 인상이 희미하다 그럴까? 스마트한 느낌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턱의 길이의 조절에 있어서 확실히 여성분보다는 남성분들이 조금 더 길이감을 있게 만드는 편이고요. 앞턱의 위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턱이 살짝 들어가 있으면 입이 조금 나아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약간 귀여운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남자분들은 그런 걸 별로 선호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앞턱의 위치도 조금 더 여성과 남성에는 차이가 있고 남성분들이 조금 더 나온 턱이 인상을 더 샤프하게 만드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앞턱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이 좀 다양한데요. 여성스러운 슬림한 라인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최소한 남자분들은 V라인을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 부드러운 느낌의 라인을 선택하든 아니면 앞턱에 살짝 터닝 포인트가 살아있는 남성적인 느낌의 각을 선택하든 그런 두 가지 차이점이 있고요. 물론 공통적으로는 남자분도 여자분도 전부 다 얼굴에 좋은 균형감, 적절한 길이와 폭에 대한 이미지를 원하시고 조금 더 작은 느낌의 얼굴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피부가 남자와 여자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오히려 남자분들이 피부가 좀 더 두껍고 타이트한 편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뼈의 변화를 보여주는 데는 유리한 점이 좀 있고요. 향후 처짐 같은 부분에도 확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격이 똑같네요. 네. 네, 똑같습니다. 네. 다르게 할까요? 앞으로? 분명히 시간이 더 걸린 건 맞고요. 근데 가격엔 차이가 없으니까 남성분들은 도움이 되시겠네요. 네. 가격이 똑같네요. 네. 남성분도 여성분들도 다 이제 얼굴형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적절히 좋은 변화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원하는 얼굴형의 느낌을 잘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느낌을 잘 살려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훨씬 더 안전하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남성분들에 있어서 윤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